일이고 인간이고 둘 중에 하나는 괜찮아야 되는데 사람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죽겠다 진짜. 숨이 막혀 죽겠어. 어? 그래서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젊은 나이에 진짜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진짜 어? 그래. 보니 눈물밖에 안 나오고. 맞아요. 어? 사람으로 치여, 일로 치여, 이게 내일인지도 모르겠고, 허공중천에 떠서 다니는 것 같아. 맞아요. 가슴이 텅 비었단 얘기예요. 언니는 앉은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다. 저 그래서 이직을 했거든요, 회사를. 이번에 이제 한 달. 근데 그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또. 죽겠어 지금 있으면서도. 그냥 눈 뜨니까 나가는 거고 해지니까 들어오는 거고. 그러고 있는 형국이야. 문제는 뭐냐면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우리 같이 방위를 많이 타요.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가 맞는 곳을 잘 가야 하는데 방위를 타서 그거를 본인이 잘 못해.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치여서 못 살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 본인은. 진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을 옮기려고 치면 선생님 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거를 본인이 판단하면 선택 장애.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장애가 일어나. 그런 형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즐겁지 않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가정생활도 즐거울 수가 없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불안해. 양쪽 다 힘이 들고 흔들리는 형국이라. 네. 그리고 보기보다 본인은 마음이 굉장히 여려. 그래서 남들은 상처받지 않는 말에 본인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다가 저기까지 가 있어, 이제. 네. 남은 그냥 툭 던진 말에. 근데 그거는 조금 성격을 고치셔야 되겠다. 어, 근데 천성이 열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이 들어, 본인이. 네.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니까 본인이 조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좀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직장 떠야 돼. 진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떠야 돼.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올해는 그냥 버티겠어요. 네. 근데 내년에 7, 8월이 못 가서 뭔가 이변이 일어날 듯해. 사람으로 나 이렇게는 못해 먹겠다. 그럴 때는 참지 마시고 옮기세요. 네. 한번 옮기고 나면 그 운기가 다시 돌아. 그때 그 선택을 잘해야 돼. 네. 옮길 때. 네. 그 선택을 잘하시고 나면 어쨌든 간 괜찮다. 그렇게 하고 본인의 집에는 2살, 한 3살 정도 먹은 죽은 아기가 있어.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아니요, 2살, 3살에. 아니, 2살. 두 돌이나 됐을까? 아기. 그 사촌 오빠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서 그 아기 저기 한 거는 있는데 그 사산된 거? 네, 그 이유로는 사산된 거 말고. 네. 그가 그 아기도 사산이 왜 됐냐 하면 지금 본인에는 동자기가 있어. 네, 저희가 제 쪽으로 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가도 그렇고 다 이런 신을 모셨었어요. 에, 에. 네. 그래갖고 제 사촌 언니가 그 동자신이 오셨었는데 언니가 이거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동자기가 있어. 팩트는 우리가 그러잖아. 무당도 보면 무슨 선녀보살, 예를 들자면 동자보살, 장군보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 이 집에는 지금 동자가 주장이야, 아기가. 네. 그래서 그 뱃속의 사산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자신이 아니라 지금 귀가 됐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못 잡는 데는 그거에 대한 변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 동자기가 맞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가를 놓는 거지 변덕을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큰일이 아닌데 애들은 그렇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막 상처받고 막 마음 못 잡고 막 이렇게 삐지고 그러잖아. 근데 그 동자기가 있다 언니네는. 그래서 그 동자기를 어떻게 좀 보내야 돼. 안 그러면은 조금 이게 반복되는 일이 많아.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방책은 한번 변사를 떨게는 만들지만 그때 조금 잘해야 되겠다. 선택을 잘하고 나면 본인은 조금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집안 자체가 그래. 그래서 그 애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걔가 도력이 굉장히 센 애기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겠지? 애기 귀신이? 일단 친정적으로 좀 그런 풍파가 계속 그럴 수밖에 작든 크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얼른 보내야 돼. 걔는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엉켜 본인이. 근데 본인은 그래도 그나마 막 들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러 왔으니까 보니까 아니 막 말하고 있는데 애기가 저기서 이렇게 깜빡깜빡하고서 눈이 깜빡깜빡한 애기가 보여도 한 두 돌? 세 돌 됐을까? 그런 애기가 보여가지고 그것만 좀 저기하면 본인은 괜찮아? 사주는 6월생이다 사주는 괜찮아. 원래 타고난 사주는 사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으라는 사주. 그렇다고 해서 뭐 일확천금을 가지고 갑부로 살라는 사주 팔자는 아니어도 그렇게 큰 환란은 없으라는 사주인데 자꾸 잦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미치겠어.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 남들이 봤을 땐 큰 걱정 아니거든. 근데 나는 죽겠어. 네, 맞아요. 맞아. 그게 애들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행동이 지금 본인이.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것만 조금 저기 하면 본인은 괜찮다. 금전적으로도 너무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쯤이면 좀 괜찮아질까 막 요새 지금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요 5월 초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신랑하고도 좀 그렇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재작년부터일 거야. 그게 재작년 겨울부터 본인 39세부터 그때부터 헤쳐 나오지를 못했을 거야. 웃돈 꺼서 아랫돈 곱고 막 이렇게 하고 본인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맞아. 조금 삶의 질만 괜찮으면 물론 삶의 질의 기본 베이스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돈은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어도 마음만 편안하면 되는데 맞아. 그게 제일 어려워 지금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나무 끝에 막 달려 있는 낙엽 같아. 언제 떨어질까 언제 떨어질까 불안불안해. 불안불안하다고. 근데 그게 본인의 사주에 그렇게 살라는 팔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애기들의 신줄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인이 버겁고 힘이 든 형국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저기를 하시면 어쨌든 금전은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본인은 일단 마음이 잡혀야 금전도 보여. 네. 뜬구름으로 잡고 다니면 금전도 같이 떠. 원래로 봤을 때는 올부터는 본인이 이렇게 확 열려야 되거든. 올부터는 뭐 로또 맞을 정도는 아니어도 금전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형국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 네, 맞아요. 그게 글쎄 시기로 봤을 때는 원래로 봤을 때는 올부터 풀려서 47까지는 그래도 내가 평생 먹을 재물의 토대를 그때 마련이 되라는 운이에요. 네. 운은. 근데 올해도 이렇게 저렇게 다 갔어. 이직을 하면서 그게 운이 확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야 지금. 걔 보내. 결론은 동자를 보내야 된다. 이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네는 동자를 보내도 뭘 어떻게 해. 동자 보내려면 먹고 싶은 거 차려놓고 옷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보내야지 달래서. 그렇게 해야 안정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사주에 뭐 내 흐름에 내 사주의 흐름에 이 시기가 되면 풀려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풀릴 시기는 이미 됐어. 올해 본인이 생일달이 들어서면서부터 풀렸어야 돼. 금전적으로라든지 가정적으로라든지 모든 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좀 여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지. 큰 금전을 쌓아놓지는 못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면 괜찮아. 마음이 안정이 되는 해운년이라고 올해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더 지랄났어. 아 진짜.
그게 개의 영향이 크다. 거기다가 이제 수학까지 생기니까 아까 그랬지? 배에 사산된 애기가 있다고. 걔랑 또 같이 다니면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꼬리를 무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언니는. 답은? 답은? 그래야 편안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무료 점사를 보러 이렇게 왔는데 그 얘기를 또 달래주려면 힘들다. 힘들어. 그렇지. 힘드니까 다 점을 보러 오는 건데 우리도 난감해요. 이가 이렇게 점을 봐서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게 언제 되면 괜찮아 이렇게 딱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그 문제점의 해결 방책을 얘기를 해야 주기 때문에 힘이 들어 사실. 근데 그렇다고 점이 나오는 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그렇지.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전이 최대한 안 드는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크게 구슬 안 하더라도 본인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뭐 귀신 먹일 돈이 어딨어.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거는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본인이 좀 편안하다. 신랑은 좀 괜찮을까요? 신랑도 똑같아. 신랑도 본인하고 똑같은 마음이 50보 100보야. 근데 다행인 건 바람을 피고 있진 않다. 요즘 살면서 그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을 피고 뭐 다른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속삭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속을 새기진 않다. 단 정말 되는 일이 안 될 뿐이다. 네. 성질이 좀 지랄맞아도 성질이 지랄맞아도 본인한테는 잘하는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냥 말도 못해. 분명히 이게 1인 거 알았는데도 내가 처음에 2라고 그랬잖아? 계속 걔는 2야. 죽어도 2야. 내가 당장 죽을 지연정 2라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걔는 못 이겨. 태생이 지마리, 그래. 지마리 법이에요. 그렇지만 본인한테 인간적으로 크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진 않다. 네. 단 그거 승질 고집. 근데 승질하고 고집 없는 남자 없다. 그렇죠. 그래도 부부궁에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본인들은 앞으로 금전이나 마음으로 많이 힘들 예정이야. 왜? 자꾸 해가를 놓으니까. 그러면 그 경찰을 먼저 보내야지. 그게 답이다 여기는. 편해지는. 어떻게 내가 좀 방법을 좀 생각해 볼까 봐야 될까 봐. 언니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이 많이 안 드는 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게 인연이니까 어떻게 내 방법을 좀 강구를 해. 그래도 아예 금전이 아예 안 들지는 않아. 왜냐면 옷은 사야 되고 과자는 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뭐 보내려면 어디라도 가서 부대야 될 거 아니야, 걔를. 뭐 집에서 보낼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2년 됐으니까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결된 본인은 큰 걱정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조그만 것도 크게 막 해가지고 그래,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에 본인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니까? 파다 보면?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 내 심리적인 게 아이들한테도 가니까 맞아. 아이들도 엄마가 어떤 날은 기분이 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확 소리를 질렀다 막 이러니까 애들도 불안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죠. 꼬리를 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지면 이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어쨌든 내가 쫓아줄게. 네, 그래요. 쫓아준다는 것보다는 달래서 보내버 달래서 보내야 되겠다. 하나 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 지금 좀 몸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프신 건 아닌데 좀 기력이 없어요. 목을 입진 않아.
3년 안쪽으로 누가 죽진 않아. 친정 아버지가 죽진 않아. 아, 그럼 다행이에요. 어.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군. 아프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닌데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력이 없어서 좀 걷는 게 불편하시고 해서 그건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보내드려갖고 아버지만 그렇게 갑자기 보내드리기가 그래서 본인 맘 잡는 게 제일 먼저. 본인이 마음이 편해져야 집안이 잘 돌아가요. 본인이 대주가 아무리 고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운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보면 돼요. 아 진짜요? 제 근데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해요. 본인한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